언니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삶이 나를 이렇게 억척스럽게 만들었죠. 그렇죠? 네. 언니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내가 친정에서부터 고생을 하다 살다 보니까 시집 와서는 내가 괜찮을 줄 알고 시집을 왔는데 맞아요. 시집 와서 뭐 그러니까 친정 피하다가 맞습니다. 시집으로 결혼했어. 맞습니다. 근데 꼴통 같은 신랑에 맞습니다. 시댁도 넉넉치가 못하다 보니까 네. 내가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붙이고 네. 내 식구들을 내가 몇 개 살려라는 그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 네, 네. 또 그러고 가만히 보고 앉아서 남편의 밥만 기다리는 성격이 못 돼. 맞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에서 돈만 기다리고 있을 성격이 못 돼. 네. 또 친정도 그렇게 나를 돈 줄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져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지금 나이는 몰라요. 나이는 모르지만 이날 이때까지 네. 진짜 내가 100년의 인생을 살아버린 것 같아. 네. 나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남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네. 성공도 할 법도 한데 네. 나는 어떻게 자꾸 여기에서 올라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내려가죠. 맞아요. 내 인생은 자꾸 점점 바닥을 치고 있네. 맞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 네. 3년 그 셀은 더 심했어. 맞아요. 완전히 바닥이었을 거야. 네. 내가 긴급한 대답하셔. 네. 내 처전을 내가 떠날 정도로 네. 여기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네. 경고딱지. 말하자면 네. 뭐 세를 못 냈다든지 네. 돈을 못 줘서 맞습니다. 내가 다른 데로 옮겨서 맞습니다. 어? 네. 갔는데 거기도 가보니 나를 좋은 게 아니라 네. 내 머리를 더 아프게 이쪽에서 망치 때리고 이쪽에서 망치 때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흥겨운 네. 삶을 네. 혼자 네. 우리가 노존다 그래야 되지 바다에서 네. 혼자 노를 젓고 있고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허허 자기들끼리 술 마시는 인생이야. 네.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혼자 너무 열심히 바둥바둥 달려왔어.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도 그러니까 나도 네. 할 말은 없단만은 네.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좀 주위에도 좀 살펴봐야 되고 네. 주위에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살펴보기도 전에 나는 항상 딱지가 붙어.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딱지가 무슨 딱지인지 알겠죠? 네. 3년에 한 번씩 딱지가 붙어. 그럼 나는 또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맞아요.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고 네. 또 절망에서 일어나야 되고 네. 그래서 아예 지금 은행에서 돈 융통 못하죠? 네, 네. 쓸 거 다 썼어요. 네. 쓸 게 다 써서 어디다가 뭘 담보로 잡고 네. 내가 융통이 잡을 데가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도 빌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일 잘 돼야 되는데 네. 오늘 일 잘 돼서 빨리 맺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마음이 너무 조급하게 클 거야. 맞아요. 그렇죠. 네.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 복잡할 거야. 네. 어쩔 때는 그냥 진짜 딱 누워 있다가도 네. 그냥 어디로 뛰쳐 나가버리고 싶고. 네. 응?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은 몽도 뱉을 날이 있더라고. 네. 내가 언니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고생한 김에.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진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있는 것은 연장밖에 없어요. 네. 연장 그걸로 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땅도 없어요. 네. 내가 땅도 없는데 내가 연장으로 누구 땅을 팔 거야? 네. 네. 팔 곳이 없어요. 네. 언니한테는. 그런데도 일어나야 돼요. 그게 네. 하나하나 네. 어디서 뭐가 탁 오듯이 네. 뭐가 오듯이 네. 그런 형운이 네. 한 2년하고 네. 한 5월달 정도 먼저 좀 풀려요. 5월달요? 2년하고 5월달. 그 전까지는 언니가 아무리 달려도 주눅밭에 제자리란 말을 하는 거고 네. 또 물어봐. 사주 자체가 네. 여자지만 네. 기계를 다루는 사주야. 기계. 뭐 하고 있어요? 부동산 하고 있어요. 뭐 부동산 아니면 기계. 뭐 어차피 부동산도 네. 이거는 저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저렇든
집을 짓거나 뭐 하면 그건 네네. 당이 들어가니까 네네. 여자 손 사주가 커요. 네네. 높은데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라 못 버는 게 아니라 네. 언니가 응? 조상에 네. 조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냥 내 안 내릴 때만 네. 조상 원망하고 네. 나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 없더라고. 네. 한 번 정도만 한번 뒤돌아 보지. 왜 안 보셨어? 응? 그러게요. 근데 이제 말 잘 들어야 될 거야.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네. 1년이 됐나? 2년이 됐나? 네. 9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 9월 달에? 네. 그죠? 9월 달에?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네, 네. 이 망자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치더라도 네. 이혼했다 치더라도 네. 그냥 법정만 이혼했지 네. 그냥 완전히 서로만 이혼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이혼한 것도 있어요. 네. 세금 저기 하려고 이혼한 것도 있어요. 아, 네. 마음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네.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네. 언니를 보면 지금 빙빙 돌아요 내가. 네. 왜 그러냐면 그 망자가 네. 어? 속아서 시아버지한테 속아서 결혼을 하셨는지 네. 젊어서 네. 지금만 대답하세요. 네. 젊었을 때 속아서 결혼을 하셨고 네. 젊었을 때 내가 너무나도 당하지 말아야 될 소문을 너무 많이 당했대요. 네. 시어머니께서 네. 김금아 들어본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내 나이가 40도 되기 전에 네. 어? 되기 전에 이미 우리처럼 그 심병이라 그래야 되지. 아... 심병을 앓고 네. 공황장애, 미친 병을 앓고 네. 사시는 분이냐면 시어머니였을 거야. 네, 맞아요. 응?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자식들한테는 한 번도, 어? 남편한테 한 번도, 네. 손 한 번. 응? 여보, 빨리 일어나. 빨리 나. 못했어. 네. 아무도 그런 새끼, 자식이 없고. 네. 어린 누구도 나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자식이 하나도 맞아, 없었대. 맞아.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한데, 보니. 가는 길은 너무 행복하지만은 내가 가기까지도 네. 나를 인간 대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네. 자식도 없었대. 망자의 한이야. 한 분이라도 언니라도 따뜻한 밥 한번 해가지고 드리지. 네. 왜 이렇게 뭐 매물차기 했어요? 응? 매물차기 안 했으면 언니 올해부터 괜찮아졌을 텐데. 그래요. 바보였구나. 네. 진짜 바보였구나. 응? 이렇게 9월달 뭐 9월 조금 중순 네네. 후로 보여요. 맞아요. 약간 그쵸? 맞아. 24일인지 모르겠어요. 25일인지 네네. 그 무렵에 맞아. 가셨다고 망자께서 그래요. 제사가 아직이었습니까? 네. 그쵸? 네. 그쵸? 27일인지 네네. 그렇게 가셨다고 말을 맞아요. 하는데 서리서리 한이 맺혀서 가는 길은 너무 좋은데 너네들한테 본인도 잘해준 게 없어서 할 말은 없단 말은 네. 할 말은 없단 말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꼼복꼼복 눈을 뜨면서 마지막은 정신 차리면서 온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 네. 언니 인생 헛살았어. 고생 많이 해서 내 고생이 끝날 때가 되니까 한 많은 망자가 앞을 가리고 있어. 배고프다. 밥 좀 다오. 그러면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시발할 종자들아. 네.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한 번 정도 밥 한 번 챙겨주지 그랬냐. 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한번 물어봐. 한 사람만, 네. 한 사람만 그 엄마한테 좀 잘했어요? 네, 아들. 아들 한 사람만? 아들 아빠가. 네. 한 사람만 네. 자기한테 이렇게 있었는데 네. 한 사람만 잘했대요. 네. 한 사람만. 이 자식한테는 내가 들려보고 또 들려보고 또 들려봐서 가는 길 끝에다가 네. 내 아들의 우아는 가져가신다고 그래. 네.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우리 아드님께서 되는 일이 없어. 네. 응? 우리 그 전 남편을 말하는 네, 거야. 네, 네. 그리고 언니가 어느 남편을 만난다,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네, 네. 언니는 아웃이야, 엑스야. 네, 네. 아직까지 네. 남자의 내가 남자의
밥을 먹고 살기에는 네. 아직까지 내 사주가 너무 높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은 있는 남자보다는 차라리 내 남편이 더 나을 거야. 네, 네. 내 남편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싶으면 욕이라도 하고 네. 내가 개지라도 떠고 싶으면 개지라도 떨어. 네. 그러나 이 지금 옆에 있는 남자는 너무 꼼꼼팽이 쫌생이야. 네, 네.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란이라고 네. 너무 힘든데 네. 옆에 있는 남자의 비유까지 맞춰야 되니까 내가 더 네, 힘들 네.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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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차라리 내가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건지 네. 남자가 나를 데리고 사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어. 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 망자는 풀어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풀어주시고 나면 네. 언니가 내가 내년 내 후년까지 2년을 또 기다려? 그게 네. 아니라 네. 내년이라도 아무리 부동산이 힘들더라 힘든다 네. 치더라도 될 사람은 돼요. 네. 응?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다 또 쓸어가 버렸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어요? 네. 응? 그래서 조상바람을 좀 재우시고 네. 나의 좀 신바람 좀 재우시고 네. 아까 말했듯이 정말 응? 정말 네. 혼자 호미 들고 지금까지 사는 인생은 고생 많이 했다라고 네. 말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나 대가가 없어요. 맞습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항상 네. 어? 하늘에서 언제 어? 하늘에서 언제 우리가 두루마기라 그래야 되죠. 네. 물 푸는 두루마기 언제 나올까 네. 내려올까 네. 어? 난 로또 언제 당첨될까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네. 자꾸 머릿속에 아닌가 알면서 다른 쪽으로 다 기웃거린단 말을 하는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